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최근 2월 증시 마무리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종목 대응하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해답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계속해서 차트마스터 시즌2로 제가 찾아뵙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전 위주의 사례 종목군들 위주로 제가 강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마스터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요, 기존의 시즌1 강의 보실 수 있거든요. 기존의 시즌1 강의와 함께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네모박스 QR코드 뜰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나올 겁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지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기존 시즌1 강의 제가 목록으로 쭉 정리 다 해놨거든요. 그 목록별로 자료집 다운받으셔서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또 차트 마스터 강의를 배우는데 실전 매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장중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단기 종목들, 특히나 장중에 올라오는 급등 종목군들은 어떻게 단기 공략해야 되는지 장중에 종목에 대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대기를 하셔도 괜찮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준비해온 또 실전 사례 강의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시즌2 벌써 10강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해온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실전 세력 매도 패턴 분석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을 보니까 갑자기 종목이 이제 급락하거나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 어떻게 우리가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강의 시작에 앞서서요. 일단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시면 당연히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설정을 하시고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자, 화면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의 보조지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선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분들마다 차트 설정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쌤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차트 마스터가 되실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이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을 꼭 설정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셔야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네, 3초 정도만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나오는데요. 코드명 1004 입력하시고 넘어오셔야지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제가 시즌1 강의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방송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즌1 강의 내용이 무려 거의 30강 정도나 됩니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된 이론적인 강의까지 들으시고 실전 매매 관련해서 우리 청자분들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일단은 또 화면 넘어가서요. 오늘 이제 준비해온 세력들의 매도 시점, 우리가 또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강하게 이제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의 패턴을 보면은 주가가 쭉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죠? 혜성 TPC 관련 종목도 있었고요. 또한 에브리봇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죠. 즉,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개별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동종 업계군에서도 같이 엮여서 내려간다거나 내지는 과거의 CFD 사태 같은 경우에도 무더기로 종목들이 비슷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매매할 때 일단은 1차적인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까 저점 대비해서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간 종목군들이 위험할까요? 네, 물론 차트마스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저점 대비해서 200%에서 300% 정도 시세가 나온 종목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가게 되면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만 원에서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200%에서 300% 가까이 올랐다라는 것은요. 주가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3, 4배 가까이나 올라갔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오거나 내지는 완만하게 우상향이 나왔을 때 100% 정도 구간까지는 시세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꺾이거나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200%에서 300%가 넘는 이런 종목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시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보 분들은 이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할 때 제가 정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게 고점 종목을 분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 부분만 따지더라도 우리가 고가권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뇌동매매해서 실패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종목군들 매매를 할 때 이미 200%, 300% 올라간 종목 그래도 저는 매매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냐?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올라가는 추세에서 나는 한 10%만 먹고 빠질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다가 내가 공략한 시점에서부터 또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제가 말린다고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에서 300% 올라간 종목은 비중을 한 3%에서 5%, 그러니까 단타 매매할 때 정도의 비중선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보유하면서 이제 며칠 정도 보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이런 종목들 기준입니다. 200%, 300% 올라간 종목들 기준으로 했을 때 종목을 계속해서 매일 일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일일 관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고 직장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냅두면 올라가겠지 하고서 그냥 종목을 방관해 버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시세 흐름을 관찰하되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스탑로스 기능을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탑로스 기능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걸어두지 않는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스탑로스 기능이라는 것은 HTS의 증권사마다 이제 스탑로스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증권사, 해당 증권사 플러스 스탑로스 예를 들어서 뭐 H증권사다 하면은 H증권사 스탑로스 이렇게 이제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스탑로스를 걸어두시는 그런 이제 방법들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1주 정도로 스탑로스 걸어두는 방법을 미리 연습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스탑로스를 통해서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스탑로스 기능이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주가가 예를 들어서
만 원대예요. 만 원대인데 나는 주가가 떨어지면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냐. 보통 이제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두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스탑로스 기능은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도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로스를 내가 한 9,000원, 9,000원에다가 스탑로스를 걸어두게 되면은 알아서 주가가 빠질 때 자동으로 매도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능은 다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권 종목할 때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염두를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스탑로스를 걸어두시고 흐름을 보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또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기업의 사업 형태를 보시라는 거. 사업 형태. 자, 이 사업 형태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대체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군을 해요. A라는 사업군을 하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나 AI 이런 관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B라는 사업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식품 업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식품 업체라고 해서 이제 가정을 한다면 갑자기 2차 전지 사업을 한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기업들 물론 실제로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사업을 업종을 지금 바꿔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하는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기업들이 일단은 나는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사업 보고서나 이런 데다가 업종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업종을 하나 추가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사업도 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성. 그런 계획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고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재료. 근데 다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거는 뭡니까? 실체가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 기업의 가치는 여기 구간인데 단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버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기대감이 사라지거나 주가가 지금 현재 실질 가치보다 고평가가 되어 있다 한다면 언제든지 주가가 매도 형태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급등세가 나왔다가 주가가 똑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사업이 원래 이제 본 사업을 그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A라는 이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업황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와 관련된 업종이 이제 하나가 추가됐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뭐라고 하냐면 복합 모멘텀이라도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잡스럽다 해서 잡스러운 종목이다라고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됐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냥 주가가 다이렉트로 쭉 상승세가 나왔다가 음봉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 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았다가 업황이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 형태를 타면서 눌림목을 주면서 가거든요. 이런 형태가 가장 이제 긍정적인 베스트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쉬어가는 구간을 한 번씩 주면 여기 앞에 있는 또 세력들도 차익 실현을 한번 하겠죠. 그럼 또 거기서 이제 밑에 있는 세력들이 또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받아서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럼 또 여기서 또 차익 실현한 세력들이 있고 또 매수하는 세력이 받쳐주고 그래야지만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는 거지 급등세가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종목군들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디한 업종 내지는 살아나고 있는 업종이 아닌 그런 형태의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술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실 이런 종목을 회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앞서서 말했던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있죠.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 중에서 단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고식 차트 설정 꼭 하시고 들으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제가 5일선, 특히나 이제 일봉에서 봤을 때 5일선 구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5일선 구간을 타고 있으면 종목이 주가가 타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목을 타고 있으면은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유. 다만 이 단기선이 하방으로 갈 때 어떠한 선을 뚫고서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선이 뭐냐? 제가 2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주가는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탑로스 걸 때 저는 그러면은 이 매도를 나 지금 수익 중인데 떨어지게 되면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데드크로스 구간도 중점적으로 보시고 내지는 단기선 구간을 이탈하는 움직임, 캔들이 단기선 위에 있다가 아래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 역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가권에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매일매일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이런 움직임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단기선과 20선 사이에서의 괴리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단기선은 이렇게 위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선, 심리선, 생명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기선과 지금 단기선이 위에 있죠? 단기선과 20선 사이에 지금 칸이 생기게 되죠. 빈칸. 빈칸이 생기게 되면 이 구간을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평선끼리도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선이 20선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이 발생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 이격의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빠졌을 때 이 20선 구간대로 가려는 회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기선의 움직임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격에 대한 부분, 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가 붙으려는 그런 성질 내지는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종목이 고가권에서 있을 때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또한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시.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공시 잘 안 보거든요. 이걸 누가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까? 자, 이 공시. 금감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시 시스템 있죠. 다트라고 해서 다트를 사실 들어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트. 왜냐면은 저도 이거를 확인할 때 공시를 HTS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HTS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HT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시가 좀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정기 공시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지 사실 지분 변동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정확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굳이 200%에서 300% 올라간 고점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꼭 다트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요. 다트 들어가서 이제 공시 확인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주들의 그 종목 지분, 지분이 바뀌었는지 주식 변동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최대 주주도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해서 이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조는 뭐냐면 당연히 최대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상으로도 이렇게 과도하게
내가 이제 생각하기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나 특수관계자들을 생각하기에도 지금 주가가 고평가됐다 하면은 당연히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제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사주로 매수를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분과 주식 변동이 꼭 이제 고가권에서 나오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이제 공시 볼 때도 중요한 거 전환 청구권 행사가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자, 전환 사채라는 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환 사채. 이 전환 사채는 뭐냐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장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또 외부적으로도 또 차익 그 돈을 빌릴 겁니다. 빌리게 되면은 이 돈을 빌려서 갚을 때 있죠. 갚을 때 현금이 없을 경우 주식으로 갚겠다 해서 가지고 빌린 돈을 주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갚는 게 바로 전환 청구권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환 사채를 많이 발행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업에 투자했었던 전환 사채를 통해서 빌려줬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오게 되면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내가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식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렇게 해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빌려준 돈에 대한 부분이 주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주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주식이 그러면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발행 주식수보다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러한 주가 가치의 희석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 보실 때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지 이 여부도 보시는 게 좋고요.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력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패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패턴 배웠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패턴, 쌍봉 패턴도 배웠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전환 청구권을 한번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꿨죠. 그런데 당연히 세력들은 물론 이제 저 밑에 있는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요 고가권에서 매도하면 가장 좋겠지만 청구권 행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그래도 수익이긴 해요. 수익.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기업에 이슈와 테마가 들어왔다 하면은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구간 있죠.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를 요때 했고 이미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기다려서 빠져나오는 구간 어디가 나오겠어요? 쌍봉 구간에서 청구권 행사한 물량들을 다 털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봉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종목군도 올라갈 때 이 전환 청구권 행사했는지 여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정도의 제가 특징적인 세력들이 2,300% 이상 주가를 올렸을 경우 특징적인 이제 흐름들을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들었을 때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전 종목군들, 실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종목군들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바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사례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또 차트 마스터를 배우는 이유, 당연히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인데 써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차트 마스터 강의 듣고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거야?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전 매매 시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네, 3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바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고요.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거든요. 코드명 입력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성 있는 필명으로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실전 사례, 우리 청자분들이 사례 분석에 앞서서 실전 종목군들 매매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TV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가 진행 도와드리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내지는 지금 화면 하단에 자막 나올 겁니다.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보내주셔야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황금 시간대 도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연습하기 가장 좋을 때가 데이트레이딩이거든요. 데이트레이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분봉상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러시다 보면은 당연히 장기 투자 종목도 비슷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연습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시식회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실전 매매에 대한 강박도 같이 함께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에는 증시가 하락장 이후에 지지부진한 횡보장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하한가 사태를 빚은 종목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상반기에 논란이 됐었던 CFD 사태, S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무더기 하한가로 갔었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삼천리를 통해서 관련 흐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차트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때 당시에 무더기 하한가 갔었던 종목이 무려 8종목 가까이나 됐었죠. 삼천리뿐만 아니라 성광,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세방, 다울투자증권, 하림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흐름들이 다 유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삼천리 주가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서울가스도 제가 한번 차트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제가 앞서서 첫 번째 그 포인트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종목들은 유사하게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은 한 종목만 물론 집중 공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종목군들을 대거 같이 투자를 해서 종목들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우리가 삼천리와 함께 서울가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때 주가 하락세가 나왔었던 거는 CFD라는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게 된 거죠. 파생상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파생상품도 있을 거고요. 원자재와 관련된 파생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CFD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 변동성 차익분을 수익을 실현하는 게 CFD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CFD를 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가 나오면 거기서 담보가 받쳐주지 않았을 때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CFD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담보 부족이 반대 매매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흐름들은
과거에 2020년도, 2021년도 대세 상승장이 나오고 나서 개별 종목들이 있죠. 신용 매매하셨던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히 그 하락했을 때 돈을 빌리는 게 뭡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신용 매매를 쓰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 매매를 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둘 경우에 주가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서 반대 매매로 인해서 폭탄 매도세가 쏟아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특정 이제 증권발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하한가 나왔었는데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땡겨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단기선에 붙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색색깔의 선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단기선만 굵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넘어오시면 고수익 차트 설정법 보시고 선 똑같이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선에 해당하는 5일선을 제가 7포인트로 이제 선을 굵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캔들들이 단기선을 지금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또 하락으로 갈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도 지난 이제 2022년도 구간이었죠. 2022년도 이제 구간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도 이제 지지반등 나와줬고요. 지지반등.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쭉 주가 상승세가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선 색깔. 자, 그래서 제가 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이 선을 제가 빼놓고서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 색깔을 자세히 보시면 자, 자세히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예, 자세히 보시면요. 핑크 색깔 선, 파란 색깔 선, 노란색 선 이 노란색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만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만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제 어떻게 흘러가냐. 자,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제가 기존에 가격이동 평균선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형태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여라 참깨! 수렴 이평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렴 이평선으로 왔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렴 이평선으로 오게 되면요. 주가가 이제 무 아니면 도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거래량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붙어주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으로 가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 거래량이 받쳐주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그 끝에 끝자락에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들 주의할 때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온 종목군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 종목이 가격대만 보시면 되잖아요. 가격대. 가격대가 이 종목이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였었는데 50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무려 거의 600% 가까이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렴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네, 시세 차익하려는 심리가 더 가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탑로스를 걸어두시라고요. 스탑로스. 그래서 지금 수렴이평선으로 이제 가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60선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고가 구간이 52만 4천 원이었는데 저라면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어떻게 걸어놨을 것 같냐 한다면 적어도 한 48만 원 구간에는 매도를 걸어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종목 대응이 나중에 실전 매매에서도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48만 원 구간대를 매일매일 걸어준다라는 가정하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예, 물론 우리가 스포를 당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하한가 갔고요. 연달아서 점하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한가 갔을 때는 종목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팔리지가 않아요. 누가 하한가 떨어지는 종목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 세력이 없으면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죠. 거기서 또 받아주는 세력이 없으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떨어진 당시의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자, 작년 2023년도 4월 24일 흐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3일 바로 이때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4월 23일로 예, 레드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3일, 네, 이때, 24일, 네, 이때인가요? 자, 이때 가봤는데, 자, 이때 하한가로 떨어졌어요. 그럼 분봉상 움직임이 어떻냐는 거죠. 말씀드렸죠? 저라면 한 48만원 구간에 매도 미리 걸어놨을 것 같다. 적어도 47만원에서 8만원, 그 거기다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분봉상 보면, 어때요? 48만원 구간, 제가 걸어두라고 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면은 매도가 당연히 자동으로 걸려졌을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분들, 계속 앉아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들만 매매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거든요. 갑자기 나는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만에 주가가 하한가 가버리면 직장 이제 생활 끝나고 일과 끝나고 주식장 어떻게 됐지 하고 딱 봤는데 종목이 하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이나 내신 출근하고 나서 잠깐 이제 장 시작하면 그때 스탑로스를 걸어두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48만원 구간대 여기 매도를 안 걸어놓으셨으면 그대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분봉상으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반등 줬잖아요. 여기서 그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전저점 구간대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대응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삼천리에 이어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또 주식시장을 핫하게 또 달고 왔었던 하한가 종목 뭐가 있었냐? 자, 대표적으로 저는 영풍제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영풍제지의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풍제지도 일단은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졌고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보면요. 이 종목은 이 단일 주가 조작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최근에 뉴스 기사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진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힌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죠? 예, 제지입니다. 제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라는 사업을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각화한다 해서 B라는 사업을 새롭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업들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작년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인 거죠. 앞으로 해보겠다. 그 사업 보고서에 그냥 추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앞에서 그냥 그림, 이게 윤곽만 그리는 단계에서도 난 사업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작년에 사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 또 리튬 관련주들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왔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과열화된 그런 장세였었고요. 배터리 관련 이슈가 붙어주면은 우후죽순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사실 분간을 한다는 건 기업을 분간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주가가 얼마였었냐면 5천 원대였어요. 5천 원대였던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54,000원대까지 올랐죠. 예,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템버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꿈의 종목이 바로 템버거 종목일 겁니다. 하지만 이미 템버거의 종목을 올라가서 수익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가를 보시는 게 좋고요. 이미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던 4월달 구간 있죠. 자, 이 4월달 구간에도 이미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2만 원이 됐습니다. 5천 원짜리 종목이 거의 한 3, 4배가량 올라서 2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 우리 청자분들 매매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매매를 하는 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말리진 않을게요. 말린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려지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하시고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선을 타고 있으면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 하락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200%, 30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꼭 데드크로스 구간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작년 이제 5월달 구간에 데드크로스 다행히 나오지 않았어요? 지지반등 한번 나왔습니다. 또 7월달 구간에서 또 지지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단기선, 핑크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여기 지금 빈칸 생긴 거 보이시나요? 빈칸? 자, 여기 빈칸이 생겼어요. 자, 이런 구간을 이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종목들 매매할 때 이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주가는 이 이격을 메우려는 성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평선끼리도 그 이격을 줄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발생했을 때도 사실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은 계속해서 이 단기선 이탈할 수 있는 구간대 있죠? 43,000원 구간대? 이때를 좀 주의하면서 매도를 걸어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정이죠.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일단은 주가 움직임 보니까 다행히 이 이격을 메우긴 했으나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이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는 20선도 같이 올라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저는 이 패턴이 보이는데요. 어떤 패턴? 쌍봉 패턴이요. 자, 쌍봉 패턴 제가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고가권 구간에서 쌍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매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만 알았으면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도 않고 매매하더라도 짧게 대응하거나 쌍봉 구간이다. 아유, 조심해야 되겠네. 하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43,000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 내지는 쌍봉 구간, 54,000원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대를 계속해서 시그널을 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렴인평선. 세 개의 선이 하나로 모여라 참깨가 되는 구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여기서는 지금 단기 지지 구간이 43,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스탑로스 걸어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만약에 스탑로스를 걸어놨다 한다면 보세요. 주가 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매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갔죠? 주가가 연속 하락가. 그 스탑로스 기능이 이렇게 고가권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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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일에도 하한가가 이제 어느 시점에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2023년도 10월 8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10월 18일 자,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000원만 우리가 매도를 걸어놨더라도 43,000원. 자, 이 43,000원 구간대 여기 보면 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걸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이 잘려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당겨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43,000원 매도 걸어놨으면 여기서 보면 개파락으로 똑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 하락 VI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 지금 주가 하락으로 떨어질 때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대응하는 거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보자분들 욕심에 눈 멀어서 매매하시는 경우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손해보시고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 중에서 혜성 TPC, 예, 혜성 TPC와 에브리봇 위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 TPC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제가 브리핑에 앞서서 다시 한번 더 주쌤과 실전 매매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네, 나올 텐데요. 네모박스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켜셔서 네, 이 QR코드에 3초 정도만 대고 계시면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톡방에 들어오셔야 기존의 시즌1 강의와 함께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고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법 보시면서 주쌤과 똑같은 차트 화면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실 분들 꼭 넘어오셔서 미리미리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시식회도 제가 진행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타이밍과 전략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제가 매매하면서 또 손절 구간도 제가 잡아드리기도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종목을 본전 구간에서 약손실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1%대 마감했는데 그럼 주쌤은 대체 어떤 구간에서 그럼 종목을 정리를 하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잖아요. 주쌤이라고 매번 수익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시식회 참여해오셔서 주쌤의 전략들을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혜성 TPC까지만 흐름을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대응하는 거는 너무나 충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시나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자, 5,000원대 종목이 거의 뭐 2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HTS에서 추세선 있죠? 직선 추세선인가요? 직선 추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점 구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을 당겨주면요. 이 직선 추세선이 얼마 정도 올랐는지 옆에 뜹니다. 몇백 퍼센트 정도 올랐는지 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 볼 수 있는 도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선과 그리고 20선, 심리선, 생명선 구간에 괴리가 생기면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주가가 캔들 시그널로 제가 그동안 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유성형 캔들이나 위아래 꼬리를 단 음봉 캔들이 나오면 피해갈 수 있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혜성 TPC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브리봇이 먼저 그렇게 그런 형태로 빠졌거든요. 그럼 혜성 TPC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이미 투자 주의를 거래소 쪽에서 계속해서 줍니다. 이 종목이 과열됐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줘요. 지금도 경고 종목으로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어느 정도 나는 이제 최소 지금 수익 중이지만 그래도 16,000원 구간대 여기서는 그냥 익절하고 나와야 되겠어라는 계획을 세우시고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똑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선 아래 구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매도 관점 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시그널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가고 싶다 하신다면 주쌤 톡방에 오셔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말 지뢰처럼 팍팍 터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오늘은 제가 실전사례 종목군들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가 될 때까지 주쌤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